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팰리 심층분석 주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영남 갯벌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우리 영남 분들 울산, 부산 어제 이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현장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우리 민심 파악은 제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보면 안심, 안 보면 불안.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직접 보고 느끼고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 되게 안심이 돼요. 근데 이재명을 안 보고 계속 여론조사나 언론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이재명 보면 볼수록 안심되고, 와, 역시 우리 후보구나 라는 뭔가 차별화가 되고 우월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안 보면 불안하고, 그쵸?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면 불안하고, 보면 안심되고, 뭔가 힘이 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후보의 우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장 중계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그 앞으로 이재명 TV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재명 TV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더 밀착으로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제가 좀 정보력이 좀 빠르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11월 등판합니다. 어떻게 등판하냐? 공중파인가? 어디서 여론 분석인가? 뭐 그런 것들을 유시민 작가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유시민 작가가 공중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제가. 그래서 어디 지역에 어떤 여러 분석 그런 거가 있어서, 유시민이 지금 등판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제가 어떤 프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직 그건 모르지만, 유시민도 등판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드디어 개국본이 여러분들 생긴 지가 2020년 1월 29일이에요. 개국본 신스가 2020년 1월 29일에서 내년 1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근데 단한 번도 저는 우리 대표님들 얼굴을 잘 몰라요. 몇분 빼고. 그런데 제가 내일 개국본 전국 대표님들 총 직결 비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개국본 대표님들이 내일 모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개국본 대표님들과 비상시국회의를 내일 저희가 하고, 앞으로 조직적으로 조금 더할수 있는 토대를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안심, 안 보면 불안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정치 감각이 진짜 빨라요. 그 정치 감각이 빠르다는 게 뭐냐면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 하면서 그 코인 민심 2030과의 대화를 하면서 가산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산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때 보면, 우리가 2030의 분노? 여러분들 2030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페미니 뭐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의 분노는 저기서 출발한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소득의 양극화와 일자리의 점점 줄어드는 청년들의, 거기서 비롯돼서 본인들의 일자리가 그 분풀이 상대가 여자로 향한 거고, 그 여자분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층들이 가상화폐에 열을 올렸던 건딴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본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여기저기서 몇억 벌었다, 몇억 벌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본인들은 이제 투자 광풍이 불었던 거예요.
부동산의 열풍에 사실상 가상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바람이 같이 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착각하는 뭐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2030 영끌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건 프레임이에요. 정상적인 2030이 누가 집 살라고 생각합니까? 20대 여러분들 주변에서 20대가 집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가 집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결혼한 30대면 몰라도요. 대부분 주변에서 20대가 집을 산다? 사실 이거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와서 지금 이거는 저쪽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그럼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놨냐? 여러분들 20대와 30대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의 영끌은 진짜 부모 찬스예요. 진짜 당장 고시원비가 다음 달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한 세대에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지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 새가 무슨 집을 사고 이거는 2030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있는 집안의 아이들의 막바지 집장만이었던 거예요.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상자산에 몰렸던 것은 2030의 이런 영끌이니 뭐니 하면서 아이들은 전혀 집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애들한테 자꾸 집살하고 언론에서는 니들 지금 집 안 사면 니들 영원히 못 사 계속 이런 어떤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런 메시지가 자꾸 오니까 아이들은 놀래는 거죠. 놀래서 자기도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많이 몰렸던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양극화에 따른 본인이 현실 탈피를 위해서 가상자산이라는 출구 전략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출구 전략에 국가가 제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희망을 꺾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진단을 거기서 해요. 괜찮아. 나도 뭐 어떤 애가 100만원 갖고 뭐 1억을 만들었니 이런 성공 사례만 자꾸 나오니까 자기도 1억이라는 돈은 자기는 꿈꿔보지도 못한 돈인데 어떻게 되든지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규제 그러니까 막차 이미 벌놈들은 다 벌고 나가고 막차에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희망을 한번 걸어보면서 들어갔던 애들이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왜 우리한테 기회를 뺐냐 어떻게 보면 걔네들의 마지막 출구였고 본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의 제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함께 맞물려갖고 민심 위반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2030의 영끌은 가짜뉴스였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있는 집안의 그 자식들이 부모가 증여를 어떻게 부모가 부모 돈으로 집을 사는 거지 20대 30대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삽니까 없는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근데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그냥 여기서 제재하면 그 비트코인 이제 한 풀 꺾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죽겠지 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민주당이 여태까지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20대 30대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어디서부터 20, 30대의 마음이 이탈했는지 정확히 보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정치 감각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쏟아냈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가 정말 왜 이번 대선에 이길 수밖에 없냐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쪽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쪽의 지지율을 감안 보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목도 그렇지만 4개월 전 지지율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응?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은 그냥 문재인 정부에 불만 있던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갖고 지금 현재 지지율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의 핵심이 뭘까요? 응? 윤석열 지지율의 핵심 분노죠.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들 선거가 분노로 치러지는 선거가 있을까요? 반문, 리콜, 분노. 그 분노에 부동산 20, 30대에는 뭐 페미, 코인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렇죠? 분노는 뭘로 상쇄시킬 수 있어요? 좋은 정책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거품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문재인이 아닌 상대는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을 한다면 한다 그러면서 20대를 만나게 되고 만나러 다니고 30대를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서 정책을 펼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떠나서 많은 아동수당, 노인복지수당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윤석열 자체가 그냥 자기가 지금 그 현재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문재인에 대한 언론의 공격에 의한 분노의 약간의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이 분노는 언제 사라지는지를 알려줄게요. 이 분노가 왜 완전한 거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선거가 진짜 막바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9일이 선거예요. 3월 9일이 대선이면 사람들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봅니다. 누구에 대해서 더 분노하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미 분노의 대상은 없어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뭐 20, 30대 패미하면서 계속 막 분노한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선거가 막바지가 되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는 봐요. 그게 분노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의 사람들이 정책을 무조건 국민의힘을 뽑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윤석열이 촉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고 국민의 아직도 비호감은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중요한 거는요. 비호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 정부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아 뭔가 좀 지금보다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윤석열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 분노에 제가 분노를 상쇄시키는 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좋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 아 그 분노는 이 사람에게 다시 그 분노가 사그러지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응? 선거가 가까이 오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친구 중에 선거를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쪽 민주당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샤이 윤석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무도 정치평론가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윤석열 찍을 거야 라고 하면 부끄러워해요. 주변 한번 보세요.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이번엔 좀 딴 당 찍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 찍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윤석열은 아니지 자동으로 나와요. 제가 제 친구라 그래갖고 진보 성향의 친구가 아니에요. 제 친구라 그래서 진보 성향의 친구가 아니라 걔는 민주당보다는 다른 정당에 투표하라는데 그러니까 정당을 놓고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야 너 윤석열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윤석열은 안 찍지? 이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은 저쪽에서는 분노의 어떤 직결체 반문 정서의 직결체가 윤석열이 됐지만 대부분이 그럼 윤석열 찍을 거야 그러면 아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 안 찍는다는 사람들한테 제 말 한번 꼭 전해보세요. 너 그래서 윤석열 찍을 거야? 아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진짜라니까? 제가 오늘 시험해 본 거예요. 제가 진짜 시험해 본 거예요. 여기.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노의 바람은 결국은 조중동 그리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제가 보면 이재명은 사람들에게 분노가 없거든.
신기하지 않아요? 이재명 공격 대상이 대장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재명이 당을 이끌거나 당대표를 했거나 이재명이 딴 어떤 정무직 공무 아니 그 청와대에서 뭐를 맡았거나 국무총리를 했거나 그런 공격의 루트가 문재인 정부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행정가의 모습을 보였고, 경기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민주당은 별론데 이재명 일 잘해.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에 대한 분노는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권교체의 이론을 보세요. 제가 윤석열이가 왜 불안한 후보인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지금 많은 국민들, 예를 들어서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윤석열이 먹고 있다? 뭘로?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쪼개져서 민주당을 지지하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이거는 제가 보면 2017년에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민주진영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실상 외연 확장이 좀 돼서 저는 민주진영의 섹터가 한 40까지 늘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 보니까 민주진영이 그 얻었던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에 의해서 얻었던 20%를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30대 저쪽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 30, 우리 30이라고 놨을 때 이 40%는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난 거죠. 그 무당층이 늘어나는 와중에 어떤 정부의 정책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식견이 얇은 사람들은 아, 이 정부가 뭔가 잘못해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마음에 민주당을 선뜻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그냥 문재인에 대한 적개심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윤석열이 국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냥 문재인 싫으면 다 모여! 제가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으니까 제가 문재인은 죽여놓겠습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정권교체를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는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지네들 지지자들도 왜 윤석열로 정권교체가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지네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 정권교체를 윤석열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윤석열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보면 볼수록 보물 같아 보여요. 우리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않을까봐 굉장히 불안한 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윤석열이 저쪽에 대권 후보가 되면서 민주정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되면 윤석열의,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적개심은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야 해서 이제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민주 진영의 적개심이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진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처음엔 윤석열이 문재인 비토를 하면서 대권 후보가 되면서 저쪽 정당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저런 누가 봐도 진짜 저놈은 이율 배반적이고 배신에 배신을 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민주 진영이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면서 윤석열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민주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러면 홍준표라 그랬다 그러면 과거 반 이재명 민주당에 존재했던 반 이재명 세력들은 홍준표 찍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SNS에서 이재명을 죽이도록 그토록 비방하고 반 이재명 세력들이 윤석열 찍는다는 소리는 없어요. 가만 보시면요. 왜? 반 이재명 세력들이 윤석열 찍는다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니까.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찍는다 그러면 지네 말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쪽에서 분열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찐무더니 뭐무더니 하면서 계속 이낙연 극성 지지자들 일부가 이재명은 죽어도 투표 안 한다 라고 했던 인간들이 지금 윤석열 찍는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에게 가장 칼을 들이댈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민주 진영은 윤석열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지킨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권을 윤석열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지층은 원팀이 되고 윤석열이 저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민주진영의 사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2007년 대선과 이명박 대 정동영의 선거가 연상된다라고 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이번에 민주진영의 투표 포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 저쪽 후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정권을 뺏어와야 되는 것 같이 시작부터 뭐 여기저기서 여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불안하고 더 간절해졌고 이재명이라는 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이 단합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에게만은 대통령을 줄 수 없다라는 명제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현상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재명, 아니 우리가 이기겠지. 그냥 우리가 이기겠지. 막연한 이재명이니까 이기겠지. 최고의 행정가. 그냥 이런 기대만 있었는데 분노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분노, 이재명에 대한 연민, 보면 볼수록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를 보면서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점점 수그러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심리적인 변화예요. 그게 바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은 그냥 민주당의 대선 후보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쪽에 윤석열이 등장하니까 대장동으로 공격하니까 이재명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마치 지면 우리 민주주의 완전 영원히 저들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이런 간절함은 이명박근혜 집권 9년 이후에 국정농단 때 폭발했던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4개월 전 지지율로 대선을 승리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켜갖고 노사모의 바람이 일어나고 선거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길 때 이회창은 40%가 넘었었어요. 여론조사하면 계속 이회창은 40몇, 노무현은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15%? 엄청난 20%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저쪽에서 후보 교체론을 들고 왔던 거예요. 저쪽에서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노무현 갖고 어떻게 이기냐. 여기저기서 지지율이 뭐 대선 4개월 전에 이회창 40몇, 노무현 10몇 나오니까 후보 교체론이라는 소리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 위기감을 조장하니까 그때 벌어진 게 뭐냐? 노사모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지지층의 이재명의 바람은 지지층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보면 한숨 나온다. 한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앞선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안철수가 뭐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정치를 선언할 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55%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밖에 있을 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55%를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40% 초에 갇혀 있을 적이 있었어요. 그 지지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들 보세요. 안철수 55% 지지율,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동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지지율 지금 나오는 윤석열 지지율은 한 방에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책 없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책은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분노와 적개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노와 적개심에 의한 윤석열의 지지율은 문재인으로 향하는 것이지 이재명으로 향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상대는 이재명인데 분노와 적개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 실수를 언론의 조작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은 저쪽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냐? 저는 딱 그 어떤 뭐 분석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이거라고 봐요. 저쪽 선거가 더 치열해서 그래요. 사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요 완전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어요. 제발 틀려요? 민주당의 대선은 결선도 가지 못하는 이재명의 압도적인 50% 이상의 지지율로 끝나는 사실상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실 감흥이 없어서 그냥 내전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봐도 그냥 이재명이었어요. 그냥 마치 그 우리 안에서나 결승 가냐 안 가냐 갖고 마음을 졸인 거지 한 명의 후보가 50% 이상을 얻는 그냥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컨벤션 효과나 감흥보다는 결선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갖고 내용이 있던 선거였어요. 저쪽 선거는 어땠어요? 민심은 홍준표가 이기고 당심은 윤석열이가 이기면서 엄청난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던 선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쪽은 엄청난 외부에서 들어온 20, 30대가 홍준표에게 열광을 하고 기존에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많은 국민의힘조차 왜? 박근혜를 네가 구속시키지 않았냐. 네가 이명박을 구속시키지 않았냐. 근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갖고 선거를 하냐는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 반윤 정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실상 치열했던 선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선거는 국민의힘 선거 플러스 외부 세력의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면 주목도가 높았고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서 하나의 후보가 되니까 아 이제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은 그냥 윤석열이 이제는 후보니까 지지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결집 현상이 있고 윤석열은 아니야 라고 한 사람들이 다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자마자 이탈이 생겼나를 봐야죠.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자마자 당원들의 이탈이 있었나요? 싸움이 있었죠. 민주당은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당원들의 이탈이 있던 게 아니라 잠시 논쟁이 있었죠. 그건 뭐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지니까 상처가 며칠은 가는 거죠. 근데 저쪽은 보세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서 선거를 했는데 홍준표가 외부 즉 민심에서 이겼다는 것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 홍준표 졌으니까 이제 굿 윤석열로 가야지 안 그럽니다. 홍준표를 지지했던 밖에의 투표는요 그래서 이재명 찍고 이민 갈란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저쪽이 보이지 않는 분열을 겪고 있냐.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이 되는 거를 보면서 저쪽에서도 도저히 윤석열을 자기 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을 자기 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찍고 이민 갈란다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인의 힘, 도로 새누리당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가 왜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이는 여러분들이 2007년 대선과 자꾸 어떤 여론들이 자꾸 2007년도의 대선을 자꾸 끄집어내서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려는 거예요. 2007년도의 대선과 지금의 대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민주당 후보 자체가 약했어요. 왜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약했냐? 문재인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거든요. 열린민주당을 해체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했던 정동영을 용서할 수 없는 진보 진영에 가장 큰 분열이 있던 선거예요. 제가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나요? 2007년 대선은 민주 진영 안에서 노무현에게 그 열광했던 노사모는 정동영을 이율 배반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정권을 뺏기더라도 정동영 너는 투표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사이드가 이명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은 사기를 잘 쳤어요. 어떤 사기를 잘 쳤냐? 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나라를,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린다는 그게 먹혔던 거예요. 조중동이 5년 동안 경제로 노무현 정부를 때리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한자리로 주저앉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어때요? 견고하게 3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조중동의 논리가 통하지는 않아요. 정동영과 이재명을 비교가 됩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배신해서 나온 후보예요? 아니죠. 정동영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온 후보였어요. 등에 칼을 꽂고 나오는 후보였고 이재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경선 결과를 거쳐서 민주당원과 국민에게 선택받은 후보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10포인트 이상 오차 범위에서 벌어져서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설론을 형성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20년 전에 우리 국민들과 지금의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이 옳았는지 적어도 지지층에서 문재인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론을 욕하면 욕했지.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움은 있어요.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분명히 말은 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왜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고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냐? 문재인을 공격하면 결국은 조중동이 바라는 것이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순간 진짜 원팀이 깨진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아쉬움은 사실상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 방역, 한미관계, 한일관계, 경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쁜 점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 무슨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잘한 점 열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꾸 언론이 4개월 전 지금의 대선 4개월 전에 지지율을 비교해 가면서 이재명이 윤석열과 오차 범위 밖에서 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망론이다. 이런 걸 띄우는데 전혀 상대가 다르다. 그리고 저쪽 후보도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윤석열보다는 이명박이가 뛰어났어요.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적어도 이명박이는 지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상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내밀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 제 말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지금의 정동영과 이재명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이명박과 윤석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로지 뭐 물어보면 그냥 사람을 잘 뽑아서 제가 인사를 통해서 각 분야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뽑아서 이거는요 그냥 도라이들 박근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인사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천공수승이라고 제 모든 것을 판단해주는 제 안에 줄리도 김건희라는 저의 아내도 뭐 좀 볼 줄 압니다. 이래버리면 자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명박이는 조중동이 만들어낸 너무 잘 포장된 그냥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일삼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었고 윤석열이
뭐 지금 지지율이 높다? 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너 그럼 윤석열 찍을 거 이렇게 하세요. 먹혀 들어가요. 알겠죠? 샤이 윤석열을 만들어라. 제가 해봤더니 샤이 윤석열을 만들어라. 통하더라. 민주당 막 욕하. 아 이번에는 아나 민주당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윤석열 찍을 거야? 아 윤석열은 아니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응? 진짜야. 내 친구가 하도 민주당 욕하길래 그냥 가만 듣고 있었어. 야, 윤석열 찍을 거야? 아, 윤석열은 아니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인데? 아, 윤석열은 그래도 아니지. 그 이재명 찍어 새끼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샤이 윤석열. 근데 윤석열이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나쁘게 보고 해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 한 번만 해보자고. 이재명 하면 우리가 뭐 잘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진짜 냉정하게 윤석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어요? 윤석열이 뭐 한다고 한거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응, 나 기억이 없어. 아, 진짜 냉정하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야. 국민들에게 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있어요? 나 기억이 없어. 아 진짜 이거 내가 윤석열이 싫어하는 걸 떠나서 뭐가 있죠? 아니 냉정하게 아니 아는 거 있으면 종전선언 반대?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 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난이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윤석열이 너한테 뭘 해준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뭐 한대? 아무 말 못합니다. 진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아, 민주당? 뭐 못한 거, 잘못한 것도 있지. 이재명? 이재명은 근데 잘못한 건잘 모르겠는데? 뭐 화천대유 대장동? 걔네가 돈다 처먹었잖아. 이재명이 돈 먹은 게 어딨어? 응? 그럼 할말 없고. 근데, 이재명은 합류, 뭐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하면서 합니다. 이거 몰라? 근데 윤석열은 뭘 한대? 개사과? 샤이 윤석열이에요. 저쪽. 그래서, 저쪽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제 또 벌써 개파 싸움이,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유승민계예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준석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대권 후보가 될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자기 정치적 역량과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이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지 김종인을 모셔오자예요. 김종인을 모셔오자. 왜 그런가 했어요. 왜 이준석이는 지가 외부 인사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이준석이 젊은 놈이거든요. 좀 이상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준석이가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꾼다 그랬으면 이번 선거는 지더라도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번 선거를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준석이가 어떤 짓거리를 해요. 선거는 김종인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쵸, 면피용으로죠. 내가 가만 보면 이준석이는 다음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대권 지휘를 하다가 선거를 지면 자기는 치명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이라는 자기는 뒤에서 20, 30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바람을 이끌었던 역할을 했다라고 해놓고 모든 책임은 김종인에게 씌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이가 영입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윤석열 주변에는 친이계, 비박계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을 영입하지 않는 순간 결국은 권선동, 장제원, 과거 친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든 대선에 당권을 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어지냐? 저쪽이 대선을 이기더라도 그 힘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승리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의 싸움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이 캠프 구성 자체가 쟤네는 승리의 도취를 해서 지네가 개국공신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천권을 행사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도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서든지 지네가 이 김종인과의 싸움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요런 방안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을 영입을 하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전권은 주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이계나 비박계에서는 김종인에게 왜 정권을 주냐.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지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니까 거기 싸움에 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권난동이나 장제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탈박, 변박 이런 새끼들도 다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박근혜랑 선거했던 놈들도 많잖아요. 변박들. 윤석열 주변에 딱 있어갖고 어떻게 되든지 자기 세력들 이제 친박 어디 가갖고 나 친박이요 라고 하면서 대구 이외에서 그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관심이 없거든요. 친박이건 비박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비박기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이준석, 친박 대 윤석열 뒤에는 비박계의 대리전이 그래서 윤석열은 그럼 그냥 공동대표는 어떠십니까? 예. 공동대표를 하자 그랬더니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를 버려야 된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김종인도 모셔오고 이건 그 뭐 권난동이나 이쪽에서 비박계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모셔와갖고 공동선대위를 하자 그랬더니 김종인이 뭐라 그러냐 저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려는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전권을 달라고 또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 혼자 밥상 받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딴 놈이랑 같이 겸상하라고 하니까 독상하님은 안 먹는다고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김종인 허수아비 노릇하러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뒤에서 윤석열에게 훈수를 둡니다. 어떤 훈수를 두냐? 안철수와 김종인이 어떤 관계예요? 상극이잖아. 안철수 김종인 상극이잖아. 그러니까 안철수가 윤석열 의원님 김종인에게 휘둘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도 휘둘리다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잣됐습니다. 안철수가 뒤에서 윤석열에게 김종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 잘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대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든지 안철수는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키워갖고 나중에 윤석열에게 뭔가 딜을 하거나 힘을 실어주려는 그게 안철수의 구상이거든요. 누가 봐도 저쪽에서는 현재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니까 근데 김종인이가 낄 경우에는 그냥 백의종군을 하든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 형식으로 너 그냥 들어와라 계속 몇 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종인과 엄청난 마찰을 벌였었거든요 안철수가 거기에다가 홍준표 지금 뭐하고 다녀요 홍준표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2030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는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오늘 14일 공개하겠다. 내일 공개한대. 아니 후보는 윤석열인데. 이미 후보는 윤석열인데 홍준표 의원이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 14일 공개하겠다. 따로 정치예요. 우리 홍준표가 경선이 끝났는데 대선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할 의사도 없다. 근데 자신을 지지한 2030 남성층 지지층을 위해서 14일날 공개하겠다. 대단한 거죠. 지금 저쪽에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제 말 들어보면 어때요? 이준석이는 면피가 필요해서 김종인을 데리고 올라 그러고, 또 김종인은 자기를 비토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절대 일 안 해요. 김종인 성격이 어떠냐면요, 내 대표님, 내 대표님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장제원 대놓고 김종인한테 저격하죠. 비박계라는 사람들, 김종인 나 물러나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김종인이 들어오면 홍준표는 계속 2030 확장에 나갈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자체가 분노에, 어떻게 선거를 분노로 치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선거는 분노로 치르는 게 아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분노는 없다.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결국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유권자들은 그걸 보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개월 전 지지율로 승리한 후보는 그 누구도 없다. 진짜 저는 이게 확신 드는 게, 오히려 윤석열이가 오만 방지할수록 민주시장은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생기고, 더욱더 민주진영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게 민주진영의 사실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시면요, 이재명은 보면 안심되고 안 보면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민주당이, 제가 좀 오늘 알아봤더니요, 공보,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고, 민주당 팀도 그렇고, 이재명 여기저기서 이제 지난주에 본부장 인선이랑 모든 게 다 조직이 꾸려져 갔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선대위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어떤 활약을 하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재명의 바람은 민주당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태까지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앞서 나가니 뒤서 가니 이런 선거를 치렀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정답이죠. 여태까지 이재명은 민주당의 그 어떤 지원보다는 이재명의 개인기로도 윤석열 하나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개인기로도 윤석열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붙어서 이재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이재명의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면, 혼자가 아닌 모든 윤석열에게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실함과 분노가 이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향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외롭게 혼자 진짜 장장 6월부터 거의 5개월을 개인기로, 이 정도의 대권 지지율을 유지하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원래 그 어떤 도움 없이 할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5%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15%였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개인기로 윤석열을 이기고 있었고, 5차 범위 안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제는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전면전으로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얘기 좀 할게요. 이준석이 무슨 비단주머니? 뭐 그런 개소리를 하더니,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재명 가족을 건드리겠다.
워딩이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를 푼다 그러면서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거는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런 워딩 자체가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는 조폭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정상적인 정치권에서 가족을 볼모로, 인질로 가족을 건드리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가족 간 욕설이 폐륜이지 하면서 변명을 해요. 이건 굉장한 이준석의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준석이는 저런 게 있어요. 자기가 실책을 하면 반드시 그 실책을 자기가 만회하려는 오만함이 있더라고요. 어린 꼰대가. 제가 보니까 이준석은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정치권 자체를 굉장히 지가 국민의힘을 꼰대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는 게 젊은 꼰대 짓을 하거든요. 이준석의 실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 말은요,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나 보는 거예요. 이런 대사는. 그래서 이건 정말 부적절한 이준석의 행위였고, 가족을 검증하겠다라고 했어야죠.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가족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저 워딩의 의미는 딴 게 아니죠. 윤석열 본부장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불리니까 계속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국민의힘들이 봤을 때도 윤석열 가족과 본인에 대한 비리나 의혹들이 너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불을 놓는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당대표라는 작자가 가족을 건드리겠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족을 건드리겠다라는 말이 왜 저쪽에 마이너스냐면요, 영화나 그런 대사예요. 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나는 죽여도 좋지만, 사람들이 익히 가족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사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검증하겠다라는 말과 가족을 건드리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비열한, 이건 정치적 용어가 아니죠. 조폭 용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준석이의 리스크가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카츠라 테프트 발언을 합니다. 저는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 어떤 대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어떤 그 상원 의원이 왔는데,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것은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역사의식도 투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이나 저런, 윤석열이나 저런 인간들이 학살자 전두환이가 5.18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그 자체가 역사관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5.18 전에 탱크를 몰고 와서 쿠데타를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대통령의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5.18 학살 빼고는 잘했다, 그럼 쿠데타도 용인해주겠다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사관이, 저는 야 역시 이재명이구나, 과거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니 뭐니,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박근혜가 해외 순방 나오자마자 옛날에 그 칼 맞았던 그 미국 대사한테 바로 가는 거? 나 무슨 이게 아직도 청나라,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왔는데, 청나라의 사신이 다쳤는데 조선의 왕이 가서 문안 인사 드리는 꼴이,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가 해외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누구였죠? 그 무슨 그 대사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러니까 쟤네들의 인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 황교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더해드리면,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권, 국가의 주, 국민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 주인 시대죠. 그러니까 공화정이에요. 민주 공화정, 공화체. 저쪽은 어때요? 아직도 왕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리퍼트. 대통령이면 뭐든 해도 돼요. 단,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저쪽 국민 의식을 보면, 그래서 저쪽은 아직도 무슨 우리나라 민중철권걸기니 뭐냐 할 때, 태극기 부대들이 미군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미군과 한미동맹이, 물론 미국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한미동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서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라면 해야 돼.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죠. 제가 도대체 카츠라테프트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왜 이걸 비판받아야 되냐? 이걸 비판하는 언론들은 뭐냐? 그래서 외국일보라고 하고 외국신문들이라고 하고 외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잘못된 역사를 덮고 가자고 하는 것들이, 아, 저 인간들이구나. 왜? 과거에 지네가 했던 일들을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쟤네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죠?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잊고 늘 미래로 나아가자. 과거에 몰입돼 있으면 전혀 앞에 진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친일파 친일파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돌려서 그 전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야만, 본인들이 민족을 반역한 역사를 지워야만 자기네들이 건국의 이념에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건국절을 만들라 그랬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야욕이었잖아요. 과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는 현재와의 대화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 들었죠. 과거는 현재를 볼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와의 대화이고, 이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의 과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리스크나 잘못된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늘 그러잖아. 나라를 팔아먹었던 반민족 행위자들, 그게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이 되고, 그 권력 집단이 대한민국의 주주가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짧게 야금 돈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당히 주권국가로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 한일 합방,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을사늑약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다. 왜 이게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는 사실을 미국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가장 지향하는 미국이라 그러면 이런 과거에 대해서 미국도 반성을 하고, 그게 맞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 우파라고 하는 새끼들, 지네가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은 미국의 바지 까르기는 자꾸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던 일본에게는 그 어떤 쓴소리만 하면 한일 관계 냉각기.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에요?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냐고. 저는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좌측 보수라는 새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놈들이죠. 아직도 우리는 역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역사와의 끝없는 백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될까 봐 부들부들 떠는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할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호락호락하고 자기들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인이고 자기네들에게 빚진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재명 적금 밀겠죠. 이명박이나 이명박근혜 같이 흠이 많고 무식하고 이명박 같이 범죄행위가 많으면 언론과 검찰이 다루기 쉽겠죠. 무식하면 언론이 뭐든지 하라고 하면 알아서들 하고 기고 실질적으로 언론이 권력을 잡고 검찰이 권력을 잡겠죠.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어때요? 본인들에게 빚이 없죠.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죠. 조선일보를 대놓고 폐간해야 된다는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무섭겠겠어요. 어? 대한민국 적폐세력들 작살을 한번 내고 가야 된다는 이재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우러러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 그러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수구 제1 야당이라는 보수 세력, 반민족 세력들은 아직도 1950년 6.25에 머물러 있어요. 미국이 없으면 나라가 언제든지 불바다가 되고 미국 없으면 아직 전 세계에서 우리는 굶어 죽는 나라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이재명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개소리라는 거죠. 한심하죠. 제가 한 예로 재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삼성공화국이나 현대, 삼성, LG, SK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민주주의 정권 잡아갖고 너희들이 손해본 게 뭐야? 오히려 민주주의 정권 잡아갖고 상납하는 수백억의 사과박스 안 실어 날라도 되잖아. 최근에 박근혜가 정권 잡으면 어때요? 미르재단 만들어갖고 수백억씩 상납하라고 돈 바치라고 하고 민주정에서 재벌들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되지. 민주정이 정권을 잡을수록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전 세계에도 없는 이런 단어는 대한민국 재벌의 가장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오너 리스크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들이에요. 삼성 초일류 기술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러나는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위기가 뭐예요? 이재용이라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이재용이라는 상습 경영인, 세습 경영인. 이재용 리스크가 삼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재벌들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기반적인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인터넷 시대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나가고 그 혜택을 SK가 보고 LG가 보고 지금 반도체도 보고 있잖아요. 저들이 정권만 잡으면 재벌들이 이용해서 돈 갖다 바쳐라, 일자리 없으면 돈 풀어라. 정신들 차려야죠. 도대체 민주주의 정권 잡으면 재벌들에게 뭘 옥죄했다고? 니네가 여태까지 도적질을 하고 못한 것들, 노동자들을 더 사람답게 대우해라. 그것이 오히려 미래적으로 보면 기업을 위하는 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과거 1970년대 노동 환경을 가지고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초일류 기업이라고 떠들 거냐고요. 노사도 없는 삼성 언제까지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오히려 재벌 개혁은 재벌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더 탄탄한 경쟁력을 통해서 미래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민주정부예요. 무조건 수구 세력들이 정권만 잡으면 누가 실세인지 봐갖고 말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결국 이재용이 왜 감옥 갔어요? 결국 박근혜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박근혜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왜 이재용은 박근혜 때문에 감옥 갔는지 아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당선됐다고 하면요 삼성이라는 데에서 이건희에게 물려주는 그 상속세 내기 싫어갖고 편법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무리한 합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차라리 삼성은 세금 내고 말자 라고 갔을 거예요. 박근혜니까
박근혜니까 뭐 좀 해주면 이거 편법적으로 통할 거라는 생각으로 국민연금과 그 당시에 어제요 금융위 기재부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삼성물산 여기를 합병을 시도한 거예요. 시도조차 안 했으면 이재용은 감옥 가지 않아요. 그 감옥을 그 뭐죠 경영권을 자기가 승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범죄 행위가 문재인 정부였으면 시도 못해요. 박근혜 정부니까 시도를 했고 자기가 정부에게 빚이 있으니까 최순실이나 박근혜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말 사다가 바치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대한민국 재벌들은요 왜 본인들이 감옥 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법이 통할 것 같은 권력이니까 그래서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잘못되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정도로에 맞는 경영을 하면요 오히려 대기업은 더 탄탄한 그룹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누가 대한민국의 오너들을 감옥에 보냈는지 정경유착의 고리가 핵심인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정경유착이 가능한 같은 권력과 정치가 붙어 처먹으니까 경제가 그쵸? 얼마든지 지네끼리 다 통하는 것 같으니까 편법을 이용하고 부패를 이용하고 뇌물을 이용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경유착 하나라도 나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 오너들 지금 감옥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요. 빚진 게 없으니까 재벌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거를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도를 못하는 범죄 행위를 시도조차 안 하니까 대기업 재벌들이 감옥을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 재벌들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가 정권 잡는다라고 대한민국 재벌이라는 혁신적인 개혁을 하긴 힘들어요. 조금씩 잘못된 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벌 니들 원래 이거 이 정도는 하고 기업 경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한 거는 심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재벌들에게 더 좋은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뭐 올해는 사람 뽑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재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로 자기가 읽어놓은 회사들이 더욱더 경쟁력 있고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한 회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부패한 정부 옆에 부패한 경제인들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정부 옆에 깨끗한 경제인들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깨끗하니까 부패한 경제인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들 재벌들 잘못해갖고 다음 정부에서 구속되는 일 있나 보세요. 없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게 아쉬워서 사건 무마시켜달라, 검찰에게 아쉬워서 이 사건 덮어라 라고 얘기 안 하니까 검찰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검찰에게 정부가 의지를 하고 적당히 검찰도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그랬으면 조국 장관님은 당하지 않았겠죠. 조국 장관님이 당할 때 검찰의 권력으로 청와대에서 찍어 누를 수 있었죠. 맘만 먹으면. 안 그래요? 얼마든지 조국 장관이 검찰이 표적수사, 조국 장관에게 검찰이 표적수사할 때 청와대나 검찰한테 이번에 한 번만 빚지자! 라는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불러다가 혼내고 물러나라 그러고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검찰 찍어 누를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발톱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저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어요.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검찰개혁은 시대적 정의가 됐고 검찰개혁을 해야만 되는 국민들 공감대가 된 것이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게 우리 민주 진영의 가슴이 찢어질도록 분하고 아팠지만 조국 장관님 살리겠다고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수사에 몰린 거예요. 잘 생각하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검찰은 여태까지 자기네 같이 저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고발 사주,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고발 사주까지 하면서 정부에 대항하고 저런 짓거리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검찰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흠 많은 정부에 몇 가지만 조리고 조지고 캐비넷에 있는 자기네들 문건 갖고 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사를 했고 검찰 인사 검찰가 있어요. 왜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가장 척을 졌냐? 여태까지 여러분들 가장 단순한 얘기 해줄게요. 검찰 인사를 정부에서 했을까요? 아니죠. 입은 피 떨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만, 노무현 정부에서만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했죠. 여태까지 검찰 인사 검찰이 했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똑같은 공무원,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사들의 인사를 검사가 했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법무부가 지 선배니까. 법무부 장관이 늘 검찰총장이 하고 앉아있는데 어? 검찰 인사를 지내가다가 갑자기 검찰 인사를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 뭐지? 라고 하면서 붙은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 인사 우리가 했는데 니네가 뭐라고 지금 검찰 인사에 니네가 지금 끼어드는 거야? 하면서 취미를 들이받고 정부를 들이받았던 거예요. 검찰은 건드리지 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검찰이 진짜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은 이유는 검찰 인사를 정부가 뺏어가서 그런 거예요. 인사를 뺏기니까 어때요? 검찰총장의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그 검찰이라는 깡패 조직을 이끄는데 뭐든지 여러분들 인사권자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인사권자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어? 검사 동일체를 일구하면서 70년간 검찰의 힘을 누려왔던 건 뭐예요? 검찰총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 좋은 자리 가고 특수부 가고 출세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검찰이 왜 저렇게 항명을 했어요? 이제는 검찰총장에게 잘 보인다고 인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법무부가 인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자기가 지 조직을 관리할 때는 인사권의 힘으로 자기 측근들은 좋은 자리에 올리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니까 자기 힘을 뺏기니까 윤석열이가 들이받은 거죠. 이게 가장 큰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부딪히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검찰총장에게 계속 검찰 그냥 허수아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든 인사권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휘둘렀겠죠. 인사권을 뺏어버린 거 어때요? 총장이 잘못해도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고 굳이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검찰 인사권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검찰총장이 한 반 추천하고 우리 정부가 반 추천해갖고 적당히 딜을 해갖고 니네들도 마음에 들고 하면 되는데 어?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청와대에서 인사를 발령하고 거기서부터 검찰이 인사권도 없는 검찰총장 인사권도 없는 대검 힘도 없는 검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어? 인사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날리려고 한 것이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을 극도로 윤석열은 막으려고 했을까? 지가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니까. 그거예요, 그거. 검찰의 인사권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시작이니까 제일 큰 거니까
그렇잖아요. 검찰 개혁의 시작은요, 검사 동일체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 검사 동일체, 어떤 정권이 잡으면 특수부가 출세하고, 어떤 정권이 잡으면 공안부가 출세하고, 이런 잘못된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순간 검찰은 칼잡이가 아닌 검찰은 펜을 쥐게 되거든요. 검찰이 진짜로, 저는 저번에 전우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개혁은 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은 펜대를 쥐고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법률가예요. 똑같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연수원을 거쳐서 누구는 판사의 길을 걷고 누구는 검사의 길을 걷고 누구는 변호사의 길을 걷는 법률가인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검찰 조직에 가면 법전은 덮어놓고 조직의 이해와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느 순간 펜을 버리고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검사에 대한 제대로 우리가 검사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다시 법률관로 회귀시켜요. 문관이 무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문관을 뽑았고, 그쵸? 문관을 뽑았는데 검찰만 가면 칼을 휘두르는 무사가 돼 있어요. 이거를 진짜 우리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죠. 되게 쉽죠. 왜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대를 하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두 번째예요. 검찰이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조직 강화, 70년간의 검사 동일체, 이 조직은 인사권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강금실을 임명을 하니까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민간 외부 인사,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 할 때마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인사권을 장악을 뺏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외부 인사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검찰총장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요. 그때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부분 검찰총장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에서 어때요? 다 후배들이잖아. 검찰총장부터 해서 네가 만들어. 성렬아, 이번에 그 인사 네가 좀 만들어 갖고 올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 근데 몇 명 얘는 좀 특별히 봐줘. 그럼 법무부 지 선배가 얘기하는 사람 몇 명 꽂아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법무부 그렇게 갖고 올리면 그냥 인사는 위에서 그냥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거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득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70년간 갖고 있던 너무나 당연시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 누군가가 뺏으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것만은! 이렇게 버티면서 그거를 이제 인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에 나서니까 갑자기 법무부 장관 조국 시킨다고 하니까 야 잣됐다. 조국 오면 청와대가 이제 모든 검사 검찰의 주요 인사 배치 자체가 검찰 개혁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정부와.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저 깡패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권과 수사권이었단 말이야. 이제 수사권도 이제 검찰로부터 회수를 하는 순간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사권이라는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 그렇죠? 수사권이라는 칼을 차고 있어서 수사권을 칼을 뺏어버리면 뭘 들게요? 몽둥이를 들겠어요? 뭘 들겠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제발 이해하세요? 여태까지 칼집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돌아다녀서 막 휘둘렀거든요. 이 새끼 죽여! 라고 없는 증거도 막 조작하고 있는 증거도 덮고 수사를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칼을 뺏었어. 그랬더니 너희들 펜 잡아 이 새끼야. 공소랑 기소만 해. 그러면 계속 수사 내용만 계속 한마디로 필드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검찰에는 칼을 뺏고 펜을 쥐어줘야 된다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쵸? 수사권을 뺏으면 칼자루를 뺏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펜대를 잡는 거예요. 그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검사들을 사람 만드는 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